축구부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프런트의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준석 선수의 지목을 받은 임지민 선수와 24번째 릴레이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2번 수비수 임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석 선수한테 지목을 받았어요. 준석 선수가 지민 선수를 가장 친한 선수라고 이야기하던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준석이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장난이고 준석이랑 운동할 때도 많이 붙어있고 생활할 때도 자주 붙어있어서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민 선수는 언제부터 축구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하는 걸 좋아해서 방과 후에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5학년 때 정식 축구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축구팀에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6학년 때 대회를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서 중학교 축구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저랑 제 친구들 4명 정도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제 친구들은 거기 학교에 갔는데 저는 그 학교가 너무 멀어서 저희 집 근처 이곳저곳 테스트 받다가 수원율전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으신가요? 작년 뉴리그 한양대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인천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선발 뛴 경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형들이 장난치면서 긴장 풀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특히 재용이 형이 저한테 경기장 안에서 줄 곳 없으면 자기한테 주라고 자기가 다 지켜주겠다고 볼 그래서 경기장 들어가자마자 재용이 형한테 볼을 바로 줬는데 재용이 형이 막 태클까지 해가면서 볼 지켜주고 그 전반전에 제가 수비 하나 잘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도 찾고 긴장도 풀리게 되면서 경기 잘 했던 것 같아요. 첫 선발이라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재용 선수를 비롯한 형들이 많이 든든했겠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민 선수가 부천FC 유스 출신이고 현재 우선지명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천FC에 대한 애정이 많을 것 같은데 부천FC 출신인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여기 인천대학교에 워낙 좋은 고등학교를 나온 형들, 애들이 많은데 뭐 저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고등학교에서 우승하고 왔기 때문에 형들이나 애들이 부천FC를 조금 무시해도 저는 부천FC에 대해 좀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 지민 선수의 시그니처 머리에 대해 말해볼게요. 일명 반깐 머리라고 하죠. 경기 때마다 반깐 머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머리도 그렇고 경기 전날 손톱, 발톱 같은 것도 바짝 깎고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도 깔끔히 하고 경기장에 나가는 게 제 루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경기장에서 볼 때마다 좀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만져봐도 되나요? 근데 제가 지금 경기를 뛰러 가지 않아서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만져도 되나요? 네. 여기를 네. 여기 맨날 애들이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뿌신 것 같아요. 원래는 더 엄청 뿌려서 애들이 막 과자 아니냐고 진짜 딱딱해요 머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민 선수의 현재 룸메이트가 누구죠? 저는 지금 재현이 형이랑 지상이랑 쓰고 있어요. 깨끗한 호텔식 방을 선호하는 지민 선수가 더러운 두 선수랑 지내느라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방은 뭐 그럭저럭 제 자리만 깨끗하게 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져서 지상이한테 한 두 달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지상이가 아 할게요 하면서 자꾸 안 해서 지상 언제 하니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외박을 나갔다 오니까 화장실에 진짜 벌레가 막 하수구에 벌레가 꼬이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청소했던 기억이 있는데 화장실에 벌레가 있었다고요? 네, 벌레가 너무 많아서 어떤 벌레였어요? 그 화장실에 있는 그 엄청 조그만 벌레들이 한 구에 좀 많아서 청소도 하고 F킬라 진짜 한
거의 한 반통 뿌려서 화생방 느낌이었어요. 좀 더럽긴 해도 좀 FM 방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네. 저희 방이 맨날 10시에 폰 내면 그 재현이 형이랑 저랑 지상이 다 매트 깔고 바닥에서 폼롤러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저번에 경기 전날에는 11시 전에 잤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촬영 하루 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지민 선수에게 궁금한 점을 받았는데요. 총 8개의 질문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3개를 골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룸메 이재현 형은 어떤 형이었나요? 재현이 형은 진짜 축구도 열심히 하는데 주식 이런 부동산 이런 공부를 되게 엄청 열심히 하고, 요즘에는 기타를 들고 와서 하면서 기타를 되게 잘 연습하고 있어요. 기타 잘 치시나요? 저 확실히,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서 잘 치긴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연습하고 있어요. 되게 이것저것 다재다능하신 네. 분이시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MBTI가 극피인 사람을 답답해하고 싫어하신다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MBTI가 마지막에 J이기도 하고 거의 계획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 극피인 강제건 같은 진짜 그런 생각만 해도 걔랑 같이 못 다니겠어요. 아, 계획이 없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없는 걸 뭐 딱히 싫어하진 않는데, 막 시간 약속 안 지키고 좀 몇 시까지 내려와라 했는데 그때 전화해보니까 아직도 머리 말리고 있고 좀 그런. 그래요. 재원 선수가 좀 그러신가 봐요. 네, 특히 좀 심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래방 18번 곡 알려주시고 불러주세요. 노래방 자주 가시나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가끔 가긴 해요. 그러면은 18번 곡이 뭐예요? 정준일의 안아줘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후렴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뜸을 되게 들이시더니 진짜 잘하시는데요? 얼굴이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다시 치우도록 할게요. 지민 선수랑 오늘 인터뷰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이런 인터뷰는 신입생 인터뷰 이후로 처음인데 재밌어서 즐겁게 촬영이 임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있을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아직 부상이라 경기장 안에 있진 않지만 재활 열심히 해서 얼른 경기장 안으로 복귀할 테니까 내년 시즌에도 인천대학교 경기 많이 보러 와주시면 더 좋아진 경기력으로 팬분들에게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릴레이 인터뷰 주자를 지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문수 선수 지목하겠습니다. 전문수 선수, 이유는요? 문수랑 친하기도 하고 문수만 하면 저희 2학년 인터뷰를 다 하는 거라서 문수가 이번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릴레이 인터뷰는 전문수 선수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런트의 김현주, 임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